제가 그때 남편이랑 서로 편지를 주고 받았었어요. 제 기억은요, 제가 그때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편지를 읽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창피하긴 그래. 했죠. 아, 네. 이게 뭐야? 리마인딩. 아, 리마인딩이지? 진짜 그런 걸 크게 하시네. 또 했구나. 리마인딩. 멋져. 너가 나에게 해준 고마움을 어떻게 이 편지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 이런 네 와인을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것과 보잘것없는 사랑도 건져주고 지난 시간 쫓았던 모든 것을 쥐어가지고 바로 12월 26일 바로 이 시간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제는 내가 너에게 다 해줄게. 나의 첫사랑이잖아. 그 사람 헤어내기 사랑해. 부담스러워. 이야. 평균 100만원. 아, 영수야. 이해야 마지막에 가요. 닭살 부분은요. 저의 엄마 아빠는요. 소가 닭 보듯이 살아요. 저의 아빠가요. 저희 엄마한테 편지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선물 준 적도 없고 다정하게 말한 적도 없으세요. 근데 진짜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저희 엄마 생신이셨는데요. 가족끼리 다 밥을 먹고 있었는데 아빠가 어디 들어갔다 나오시더니 이러면서 헛기침을 하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 자 선물 이러면서 흰 봉투를 저희 엄마한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 흰 봉투를 딱 열었는데 진짜 짠돌이 저희 아빠가요. 은행잎으로만 20장 헌금 100만 원을 거기다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에휴 사람은 오래 살아야 볼 일이라 이러셨어요. 어머님 저 어땠어요? 오래 살아야 볼 일이라. 아니 좋긴 한데 그 꽃 사진 사건도 있고 그런 것처럼 너무 변하고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결혼할 때도 연애 한 5년 했는데 이벤트도 없고 그 없었어요. 선물이 절대 없었는데 다른 집도 아이가. 그렇게 사나 보다 그러고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살았거든요. 그거 생일 파티 같은 거 뭐야 그거 말이야. 뭐 그거 안 주기는 뭘 안 줘. 니들이 못 봐서 그러지. 얼마 전에도 내가 그 일본에서 박식이 영화 촬영 마치고 오면서 기내에서 귀걸이 목걸이를 사다 줬어요. 기내에서? 네. 3년 정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뭐하러 사다 주냐고. 안 예쁜 거였나 보죠. 아니 기내에서 목걸이 사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몇 개 나가는 거야. 100만 원 받아가지고 뭐 하셨어요 어머님? 뭐 애들하고 애아빠 옷 사주고 뭐 교육비 좀 보태고 아유 또 저래 그리고 뭐 은서가 좋아하는 한우 정도 이렇게 한 번 사주니까 잘못하신 거지 그게. 손에 쥔 게 없더라고요 돌아서 보니까 아하. 에이 하나 제가 옆에서 봐도요 저희 엄마가 정말 불쌍해 죽겠어요. 뭐가 불쌍해? 아빠가 저희 엄마한테 하는 일만 보면요 진짜 제가 시집가기가 싫어져요. 아, 은수 아빠는 진짜 세상 물정을 어? 모르는 것 같아요. 애가 나오면 그냥 잘하는 줄 알고 아직도 우유가 뭐 200원인 어? 줄 알걸요? 아니, 하여튼 아빠가 엄마, 아빠가 100만 원 준 것도 대단한 일이니까 더 줄 수도 있어, 더 줄 수도 그럼 더 줘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그러니까 아빠 칭찬도 조금씩 해주고 아빠는 젊었을 때 아내한테 잘못하면 큰일 일어난 댔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잘해주자. 그런 모습 좀 진짜 그게 내 진짜 첫 번째 소원이다 진짜. 한 번만 잘해줘봐. 엄마 만수무강 하면서 김홍수 씨는 집사람이 많아서 좋겠어요. 한 명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김홍수 씨 쑥스럽더라도 다정하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진짜. 미안하다. 손 잡고. 여보. 지금 왜 이렇게 떨어져 앉으셨어요? 그래, 붙어 앉아요. 좀 붙어 앉으세요. 그 한번 안아, 언제 안아 드렸어요? 가물가물해요. 누구를요? 누구를요? 안에 누구였어요? 안 죽으려고요. 참나. 누구를. 아, 되게. 남자야, 남자. 8년 만에 만난 새로운 세상, 누굽니까? 아이, 가왔냐? 제가 원래는 아주 TV를 아주 조금 봤었는데요. 이제는 월, 화, 수, 목, 금, 요일 숙제 열심히 하면 토요일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TV를 보게 됐어요.
TV가 이렇게 재밌는 건지를 몰랐어요. 어느 날 러닝맨하고